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국내 증시가 좀 하방 압력, 뉴욕 증시에서 기침을 하니까 여기서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한 네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걱정 한 가지 저희가 더 해야 되는 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1,300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디서 좀 국내 증시 호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증시가 안정이 되려면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를 좀 돌아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부터 심해졌죠. 네.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직후부터 심해졌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니까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났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하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물자를 많이 그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리쇼어링 정책 그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으로 달러를 갖다 다시 이제 흡수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미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여타 국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창출돼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공통 현상이었거든요.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이게 이제 달러 간세 현상을 촉발시켰고 지금 1,300원대 후반이면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뒤집어졌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단 글로벌 트렌드 현상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60엔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아마 그 일본 프라자비 이후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바운딩 돼가지고 올라온 거는 거의 최고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160엔을 지키냐 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달 이번 달이었나요? 저기 유럽이 유로에서 그 EU에서 그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FOMC에서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올해 연간 두 번 내지 세 번 얘기가 나왔었고 세 번이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지난번에 그 FOMC 할 때 갑자기 컨센서스가 1회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유로는 또 금리 인하를 하네.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또 유로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인데 우리가 특히 사실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약해요. 통화 가치라 보면. 네. 그거는 우리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양쪽이 다 지금 또 약세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7월 달 그 삼중전에 전후해가지고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거고 이때 사실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어책을 지금 이제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상한을 정해놓고 여기 뚫으면 안 돼 하고 막 악착같이 막다가 한 번에 뚫려버리면 오히려 더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뭐 더 잘하시겠지만 좀 그런 상황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 이제 조금 좋은 측면에서 내지는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공교롭게 FOMC 전후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양호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고용 관련된 지표도 보면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이 확 늘어버리고 네. 정규직은 확 줄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고용 관련돼 가지고 구인 건수 이거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지금 줄어버렸고 그 외에도 지금 소비 지표들도 보면은 톤 다운되는 분위기, PPI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가능성,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흐름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해야 되지 않아? 그다음에 미국이 경기가 이미 꺾이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심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오스턴 굴스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얘기를 또 했고 메리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지금 고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번 파월 의장이 그 FOMC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연준이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물가와 고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 물가가 더 오르지 않고 안정이 돼가는 상황에서 고용 쪽이 지금 사실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금리 인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달러 유동성이 또 4월에서 6월이 제일 안 좋았었던 게 뭐냐면 4월 달은 미국의 납세의 달입니다. 미국인들. 그러니까 달러가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시중에서. 그다음에 6월은 제외 국민들, 미국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납세의 달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줄잖아요. 계속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그럼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쓰겠죠. 쓰죠. 그게 7월부터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이 유동성은 지금 2분기보다는 또 풀리는 그런 시즌이다. 그리고 4월, 6월이 계속 이제 제가 계속 달러 그 자금 시장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긴축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채 발행을 또 계속 늘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 창출이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계획을 보면은 단기채 발행을 다시 늘립니다. 그 얘기는 시중에 그 신용 레버리지를 갖다가 증대시켜주는 효과를 또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는 그래도 여기서 돌발적인 어떤 변수만 나오지 않으면 환율은 조금 안정될 여지가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사실 그동안에는 반도체 하나 보고 살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었죠. 지금 살짝 꺾여. 근데 이제 고개를 들고 있죠, 반도체가. 여전히 지금 수출 데이터 보면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동차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 쩌리 취급을 받았었던 조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방산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계약도 많이 따내고 있지만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아직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음식료 쪽이라든지 뭐 화장품도 지금 K컬처 열풍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는 환율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 안에서 좀 숨쉴 공간은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돌발적인 변수라고 그러면은 어디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어디에서 무슨 금융위기 충격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은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환율은 그래도 조금 숨쉴 틈이 생기면서 시장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전망이 잘 들어맞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또 저희가 국내 증시 한해서 살펴보면 반도체주가 국내 증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를 때면 SK하이닉스나 뭐 다른 기타 반도체주 함께 오르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맞다 보니까 어제 SK하이닉스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저희가 이런 반도체주에 대한 접근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저기 엔비디아의 급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그렇게 컸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가 펀더멘탈이 좋지는 않잖아요.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중국에 있는 거를 갖다 인수하면서 진 차입금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국면에 있었고 그 와중에 HBM이 살아나면서 숨을 쉬곤 있지만은 여전히 현금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은 컸어요.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만, 이게 지금 뭐, 그, 엔비디아 덕분에 많이 오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외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 HBM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사실 그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는 낸드라든지 D램 쪽 시장의 회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시장에서 글로벌 1위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물론 AI 열풍에 이제 도움을 좀 받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D램하고 낸드가 가격이 오르고 있고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주가 급등했던 걸 감안해서 보면 최근에 10%대 빠지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150% 이상이 올랐는데 올해만. 네. 여전히. 예. 근데 뭐 거기서 그만큼 빠졌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도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막 폭락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 주가 급등할 때 사실상 엔비디아의 후광을 받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동네 바보형 취급받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열풍이 여기서 끝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G200에 대해서 이제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이미 뭐 수요가 초과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가 항상 보면 TSMC 그쪽 캐파를 보는데 거기도 이미 풀캐파 차 가지고 또 증설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고, 엔비디아만 보실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빅테크 주식을 보면 오늘 빅테크 주식들이 급락한 거는 엔비디아 빼고는 없습니다. 네, 급락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뭐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데 지금 하이닉스를 쫓아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락폭 자체는 생각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가격 지지선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제 사거리일째 8만 전자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주에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의 조정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이 되는 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밤에 발표할 거예요. 네. 실적이. 참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추정으로 봤을 때 PER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죠? 150배입니다. 높네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제가 어저께 증권사 리포트들 쭉 한 5개 정도 최근에 한 거 훑어봤거든요. 네. 삼성전자 최근에 5개 정도 훑어보니까 PER이 밴드가 좀 차이가 커요. 근데 네. PER을 7배를 보는 데가 있고 15배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7배는 제가 보기엔 좀 오반 것 같고 근데 그건 엔비디아까지 그 납품이 되면서 이제 얘기가 네.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 15배, 13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HBM 효과도 보지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6배에서 10배 사이. 그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추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그거보다 하회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왜? 디램하고 낸드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 HBM 뭐 떠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네. 거기 수율도 거기 얼마 안 돼요. 30%대 정도 나오고 있고 납품을 해도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닝 쇼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주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바로 덥석 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요. 추가 매수 없이요. 네. 근데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안정되는 거 보고 사겠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상승의 어떤 기울기가 변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앞으로 실적 나올 때마다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왜?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잖아요. 그럼 그 가이던스를 맞췄다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그거보다 더 잘 나오길 바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맞춰나가는 게 버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그걸 초과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되 그렇게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어디서 호재를 찾을 수 있을지, 환율 변동성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